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제목처럼 이 그리기로 이 파이널 비드를 용접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엄마 어디고? 손선생 용접교실. 가자! 뭐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위빙을 용접하거나 그리기를 용접하거나 물론 같은 용접 방법은 맞지만 항상 유튜브나 뭐 이런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비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에 필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협소한 공간이나 불편한 자세에서 아주 조건이 맞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깔끔한 비드를 용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리기 용접법이라든지 이런 용접법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영상을 보므로써 여러분들이 좀 용접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기 용접을 하면서 비드 모양이 꼭 아주 아름다워야 된다기보다는 뭐 WPS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장과 각목이 좀 일정하고 작품보다는 제품이 될 수 있는 이런 비드를 뭐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금일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영상을 보시면서 아 화이널 비드가 어떻니, 뭐 어떤 용접이 어떻니, 뭐 비드 모양이 뭐 거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현장에서 가시면 아름다운 비드와 예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용접에 대한 속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접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앞으로 용접을 하시면서 초보분들에게 도움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뭐 금일 준비한 영상이니까 금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o investing. I should probably ask ya, ask you all my questions. Get to know you better. Like, can you be trusted? Will you take me for granted? And will you let me down before I'm too invested? You should take it easy. Take it Maybe easy. We could test this and work out our feelings. Maybe when I love you, tell me, do you want me? And will you let me down? Show me what it's like to be circling among the clouds, because without you by my side, I would be stuck here on the ground. You're lighting up the way, I can see the road ahead of me. I won't be stumbling in the dark. Your eyes are shining like the stars.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